안녕하세요. 꿀벌덕후입니다. 오늘이 7월 2일인데 낮에도 뜨겁더니 밤에도 여전히 뜨거워서 잠자기도 힘든 하루였습니다. 오늘은 남아있는 벌통을 마저 분봉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여왕벌은 지난주에 분봉시켰고 이번주에 비상왕대를 이용해서 다시 분봉을 합니다. 작년까지는 이충을 하여 여왕벌을 만들었으나 저처럼 소규모로 농사짓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비상왕대를 만들게 할 수 있으니 이 방법으로 여왕벌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비상왕대가 귀해서 분봉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리저리 갈라놓으니 11개의 벌통이 됩니다. 이제부터는 분봉 성공 여부를 봐가면서 성공한 벌통은 화분떡을 넣어줘서 산란을 촉진시키고 실패한 벌통은 부황을 넣어주는 방식으로 여왕벌을 만들어줍니다. 참깨꿀이 들어온 시기이나 이것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니 사양도 조금씩 해줄 예정입니다. 이번에 새로 구입한 파라다이스 벌통에도 벌들을 넣어줍니다. 얼마나 잘 크는지 직접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가 없어서 다른 벌통 위에 소문 입구를 달리하여 올려놨습니다. 금방 9월이고 10월이 올 테니 부지런히 월동 가능한 벌통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다음 주에는 여왕벌이 있는 벌통만 내고 말 예정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